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같이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희는 이제 베이스가 부동산 자산 관리하던 베이스에서 이제 IT를 접목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기술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지 실제 비즈니스를 접목해서 어떻게 돈 벌지 이 돈을 벌면 어떻게 쓸지 이후엔 어떻게 세금을 내고 어떻게 이익을 창출해 나갈지에 대한 분야는 사실 좀 사각지대고요. 이게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제가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저도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우리가 가상자산을 운영하는 그 통화의 기반을 글로벌 암호화폐다 보니까 이게 국내법으로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걸 디파이 세계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회사들이 본사를 한국에 안 둬요. 저희도 이거 그 법률 컨설팅 받았을 때 아유 서 대표님 싱가포르 가시죠. 아니면 저 실리콘밸리로 가시죠. 다 그렇게 합니다. 본사는 거기다 두고 여긴 일하는 회사만 두세요. 처음에는 그게 좋은 것 같고 아우 해외 나가면 우린 글로벌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하게 하는데 돈을 해외로 가게 하는 건 이건 옳지 않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국내법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당히 벽이 좀 높더라. 결론은 말씀드리는 게 국부 유출이라는 게 다른 게 국부 유출이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가상자산 자체가 K코인이 아니라 그렇죠. 뭐, 네, 외국 남의 나라 거 사고 있잖아 우리가. 네, 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그리고 또 선점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꾸 기업들이 본사를 해외로 내가 나가게 되겠다는 건 결국 여기서 번 돈이 해외로 나간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는 딱히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다. 여기서 회사 하나 만들려고 해도 이 회사를 무슨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지조차 카테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한번 제언 드리고 싶은 건 정말 가상자산 대상으로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건 역시도 이 시장이 아직 불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로 보고 우리가 이 기회를 좀 근간으로 해서 국부 유출을 좀 막을 수 있는 A부터 Z까지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필요한 정책에 대한 규제를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예. 우리 서동원 대표님은 그 자치, 사업 자체 전망은 좋아요? 어, 저희는 이거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성공할 가능성. 아, 저요? 네. 저는, 예, 가능성 네.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것도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네. 본인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제가 물어본 거는, 모두를 성공하게 할 자신도 있느냐. 네. 는 얘기라는 거예요. 네. 네. 즉, 제도 설계와 정책 결정 집행에 참여할 생각이 있냐, 그 말이죠. 아.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네, 생각이. 저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말 공감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는 디지털 자산에 관한 나는 우린 쇄국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저 위험하다, 저. 우리 보호한다고 막 치고 못 들어오게 하고 못 나가게 하고 했더니 모두가 월담을 해가지고 월경을 해가 딴 데 가서 놀고 있는 거죠. 네, 네. 예, 딱 그 짝인데 예, 그러지 않게 사실은 경계를 허물고 이 안으로 모이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100% 공감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이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고 사실은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국내에서 활성화하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하자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딘가에 대규모 수도권 택지 개발을 하면 수십조 원의 실제 이익이 생깁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아파트 공급 가격하고 공급의 실제 원가하고 현실의 시장 가격하고 차이가 두 배 이상이 납니다. 그러니까 막 그 분양 받으려고 난리인데 그래도 엄청나게 남고 건설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남겨먹고 택지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남겨먹기 때문에 이걸 싹 몰아가자 아까 얘기한 대로 모두에게 투자 기회를 주고 그 자산 결과를 모두가 가지는데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미래 자산이니까.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필요하면 현금을 내고 그걸 현실화시키든 거래소에서 그 자산을 거래를 하든 또 나중에는 이게 하나의 또 뭐 예를 들면 거기에도 약간의 장치들 부착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치 추적 뭐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 데이터가 곧 자산인 시대니까 네. 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모아서 그걸 하나의 또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자산이 되잖아요. 모든 국민들에게 예를 들면 뭐 10조, 50조 이렇게 똑같이 주고 현금 내고 그냥 시장에서 자기 권리를 만들어서 실현을 하든지 아니 시장에서 그 권리를 팔든지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의 시장이 형성된다. 개발 이익은 개발 이익대로 국민들에게 배분이 되지만 그거 말고
구수적이지만 더 본질적인 소위 가상자산 코인 시장이 우리나라 걸로 생기고 예를 들면 뭐 외국인들도 누가 그 얘기를 예를 들더라고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인도네시아 또는 태국 또는 뭐 네팔 이런 데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수수료가 엄청 비싸다면서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요거 사가지고 여기서 이걸 사서 주면은 수수료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바로,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이게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게요. 이게 결국은 정부 통제, 정부의 핵심은 사실은 소수 기득권자들이거든요. 본질적으로. 네네. 거기서 해방된 정말 모든 국민들 구성원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세상이 온걸 만드는 거죠. 아까 기본소득 얘기도 했는데 이제 그 기본소득을 또 다른 형태로 보장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수수료 전혀 없이 사실 거래할 수 있는 것만도 엄청나게 서민 대중에게는 이익이거든요. 네. 네. 그 기회를 주자. 네. 물론 내가 보기에는 이거 엄청나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갖까지 핑계로. 그래서 그럴 땐 저를 좀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 제가 저는 각오하고 있어요. 네. 예,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킬 거고, 기존 어쩌면 시장 질서에 도전한다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통화수단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건 기존의 통화시장으로부터 탈출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혁명이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게, 그냥 뭐, 아, 좋은 거네. 그냥 하자. 이렇게 될 영역에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건 이해관계가 본질적으로 걸려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응원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상태로 정치권 내에서만 논쟁하면 무조건 집니다. 네. 이거 허용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언갓까지 이유로. 뭐,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딴 얘기를 하겠지. 불가능하다, 뭐, 몽상하냐, 뭐, 이런 얘기 할 가능성이 꽤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 현실적인 새로운 미래 세계다라는 점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다시 원래 돌아가면 이걸 누가 하냐 관심 있고 실력 있고 의지 있고 공적 마인드가 투철한 누군가가 해줘야지